트리케 코뿔소 테이밍 한 걸로 예, 인형 테이밍 하다가 다 죽었죠. 인형도 죽고 트리케도 죽고 저도 죽고 그 후에 다시 테이밍한 인형 3인 부족이었는데요. 제가 캐릭터를 바꾸면서 아유 못 입고 가야 되겠다. 캐릭터를 새로 생성하면서 저는 부족을 자동으로 탈퇴를 하게 됐죠. 나 왜 옷 벗고 있지? 똥 싸고 티티형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어? 누가 보면 우리 서버 처음 오시는 사람인 것처럼. 나 지금 옷을 만들려면은 가죽 제 캐릭터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캐릭터를 바꾼 거예요. 남캐 너무 숨소리가 더러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캐릭터를 바꾼 것 뿐입니다. 가죽 캐러 가자. 뭘 다 죽었냐고요? 왜 다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티티형 누가 죽었어요? 응? 나 지금 티티형 얘기가 이해가 안 돼. 아 인형 태우다 다 죽었어요. 갑자기 저 목도리 도마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저 죽고 인형 테이밍 중인 것도 죽고 그 옆에 지키고 있던 트리케도 죽고요. SH님 어서오세요. 저희 그 아크라는 게임 공포 서버죠. 아 그게 호러 서버 트리플 A에서 하고 있습니다. PVE 서버고요. 악어도 있고. 넘버원 달빛님 안녕하세요. 아 그게 공포 서버 1위 트리플 A 서버 한참 신나게 하고 있으면 서버 초기화가 된다는 트리플 A 서버. 아 얘 또 씨 스태미나 부족. 티티양 고 티티양네 집 주변에 그거 있을 거예요. 희희님 계실 거예요. 저 슈기님 방의 매니저 분이신데요. 그분도 놀러 오셨으니까 같이 해주시면 되죠. 되게 잘하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 게임을. 자 어디 만만한 놈 하나 없나? 내 가죽 옷에 재료가 되어줄 만만한 놈. 슬쩍 레벨 한번 보고. 108. 아까도 있었던 애인데 아직까지 살아있네. 52. 레벨 8. 돌진. 아니야. 야, 트리케 옆에 너가 있으면 어떡하니? 아, 저 목도리 온다. 빌어먹을 아, 망할 목도리. 야, 일로와. 가죽내놔. 냉면님 오셨네요. 자다 오셨어요. 여기 알려주면은 티티님 올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저 혼자 살라고 온 곳인데 혼자 클라고 초반에 안 돼요. 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면 재미는 있는데 내가 너무 묻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아 얘 왜 하늘 왜 바닥에 앉아 있어? 아 그냥 맞고만 있었네 지금까지. 자 어느정도 크면은 제가 그쪽으로 넘어갈게요. 아 나 빌어먹을 목도리들 진짜 그지같은 놈들 거저줘도 안갔네. 빌어먹을 목도리들. 죽어. 그렇지
아, 나 진짜 목도리 짜증나가 죽어. 야, 너, 널 때린 건 실수였단다. 어우, 이 피 흘리는 것 봐. 레벨 한 번 했네, 스태미나. 야, 아직도 쫓아오니? 좀 안전한 곳으로 멀리. 어우, 우리 귀여운 냉면냥 치료해줘요. 알겠어요, 치료해줄게요, 예.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똥 싸고.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아이, 귀한 거 다 먹어버렸다. 치료 거의 완료됐죠? 치료 끝. 스태미나 올리고. 건우누님, 안녕하세요. 돌진. 야, 빨리 먹어. 아, 나 서버렉 진짜 환장하겠네. 공포의 트리플 서버. 서버렉 장난 아니죠. 이 정도면 가지고 충분한가? 됐어, 됐어, 됐어. 철산에서 짓밟은, 철산 어느 철산이요? 지금 우리가 철산을 점령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공중 유닛은 어떻게 잡아요? 독화살 쏘면 애들이 떨어지거든요. 바닥에 떨어져서 기절해 있어요. 그거 잡으면 되죠. 아, 제일 오른쪽에 있는 철산. 거기 벌써 누가 집을 지었나요? 거기 집 지을 사람 할로부님밖에 없지 않나? 여기서 내가 필요한 게 아, 얘 너무 벗고 있는데. 스미스, 스미스, 스미스. 스미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죽이 20개, 철이 있다 해도 철을 캐와야 되고. 그래, 가죽 옷을 만들 바에 모아서 스미스를 만들자. 스미스 왜 벗고 다녀요? 비키니 입었잖아요. 해변가의 평상복, 비키니. 비키니죠, 비키니, 비키니. 가죽을 더 구하러 갑시다. 조금 있다가 철갑옷 입으려고요. 비키니 입으면 애들이 다 비키니. 아, 우리 방 진짜 조팔님 덕분에 다들 유머 수준이 거기서 거기로 됐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한 방 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가죽 부드럽게 안 들려요. 이제 스미스. 아, 가죽이 예배 속에 있죠? 가죽이 예배 속에 있어요. 그래서 가죽이 없었군. 우드, 스톤, 메탈. 메탈 개수가 되려나? 우드, 스톤. 나 부타라 뒷모습만 보면 자꾸 얘 똥 싸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지? 게임이 너무 이상하게 불필요하게 현실적이어서 캐릭터들이 똥을 싸야 돼. 또 뒷담화니.
충분하고 돌멩만 있으면 되네. 오창무 창무님 어서오세요. 요즘 또 저희 방 띄엄띄엄 오시는 분이시죠. 아, 오늘 쉬는 날인데 오늘부터 연휴 시작해서 어제 다들 여행 가셨나봐요. 우리 방꾼들 왜 이리 오늘 사람이 방이 한산하지? 네, 안녕하세요 문창님. 사과향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그만 먹고 싶은데 자꾸 먹게 된다. 원래 그 나이 때는 그래요. 그래야지 키 크지. 브론즈님도 어서오세요. 리아입니다. 킹스맨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가죽이 다 있고 이제 돌돌돌 더듬더듬. 우리는 더듬더듬을 다잉라이트에서 배웠죠. 좀비 더듬으면서부터. 피브이2에요 저희 방 다들 쫄 보여가지고 PVP는 못 가요. 됐나? 돌멩이도 됐고 50개 필요한데 160개나 집었네. 나무 집 좀 보여주세요. 이 뒤에 이거? 이거? 우리 집? 아크집이요? 산자뜨기 하는 아크집을 보여. 자랑할 게 없는데 우리 아크집은. 광화문을 왜 갔다 오셨어요? 오늘 그 행사 있었나? 아, 요게 저희 집이에요. 요거 이게 저희 집이에요. 이동할 필요도 없네. 철 스미스. 안 겹치게 이쁘게 이렇게. 멜다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키킨가 뭐 필요 없고. 나무가 있어야 되나? 가죽. 요거만 있으면 되죠. 요거. 메탈이 없다. 진짜 메탈이 없다. 지금 뭐 메탈 캐러 갈 거니까 얘만 있으면 되고. 얘 있던 거 버리고. 속옷 차림 아닙니다. 비키니요, 비키니. 해안가의 평상복 비키니. 자, 이제 철 캐러 갑시다. 복귀해가지고 광택부터 달라졌죠. 비키니에요. 비키니. 참 우기는 것도 힘들다. 나 무겁네 지금? 아, 돌멩이 뒷담았네. 유턴. 용순이 자랐어요. 우리 용순이 없어요 이제. 드래곤무도 없어져가지고 용순이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어드랍이요? 에어드랍 뭐 좋은 것도 안 나오던데? 돌멩이 좀 갖다 버리고 이런 거 버려. 풀도 너무 많이 만들었어. 저 불필요하게 클릭 한번 잘못해가지고. 빨간색이 좋아요? 빨간색 초식 애들 먹나? 블루베리랑 저기 파란색 베리 빼고는 다 염색 재료 아닌가요? 요즘 태밍할 것도 아니니까 얘기해놓고 가볍게
얘 뱃속에도 왜 이런 게 있니? 고기도 너무 많은데 얘. 스태미나 한번 올려줘도. 고기도 너무 많어. 구워 구워. 어제 코난이야? 어제 코난 조금 했어요, 조금. 이제 코난 안 하려고요. 코난도 재미가 다 떨어져가지고 코난도 안 하려고요. 코난 하다 방송 정도만 두 번 먹었죠. 위험한 짓거리 안 해야지. 저기 설산이 여기서도 보이네. 내가 갈 곳은 저 앞에 보이는 저 철산. 한번 아니에요. 두번 먹었어요. 최근에 한번더 먹었어요. 예전에 더빙판으로 정지 한번 먹고, 그 외에 제 분명 저작권 걸려있는 작품들은 다 삭제를 하고 방송을 안 들었거든요. 분명 저작권이 안 걸려있는 작품을 올렸는데 거기서 한번 또 저작권에 문제 된다면서 한번 정지를 또 먹었죠. 안전하게 2위에서 한번 쉬고. 대둠님 오늘 왜안 오시죠? 글쎄요, 왜안 오실까요? 그분이 아크를 사셨는데 업데이트 때문에 저희 서버를 못 찾고 있더라고요. 버전 문제 때문에요. 게임 사고선 딱 3시간 하시고선 열받는다고 때려치셨죠. 베르무트. 컴퓨터 괜찮죠? CPU가 좀 그지 같아서 그렇지 컴퓨터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 더빙판 보면은 오히려 성우들 목소리가 어색하더라고요. 특히 그 원피스. 루피 목소리 너무 어색한 것 같아. 스태미나 채우고 드디어 철산. 강아지 종이 뭐예요? 피클형 언제 왔어요? 저희 시츄요, 시츄. 개미님 어서 오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제 연세요? 제 나이요? 남자 나이 묻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못 배웠단 소리 들어요. 남자 나이 묻는 거 아니에요. 원피스의 루피, 남도일, 인우에서 같은 성우라고요? 남도일이 코난 어른일 때잖아. 그게 루피랑 같은 목소리라고요, 성우분이? 근데 루피는 왜 그리 목소리가 바보 같아? 들떨어져 보여? 그지 않나요? 아, 나는 루피가 너무 바보같이 말투를 해가지고 그거 재미없어서 안 봤거든요. 한국 더빙판은. 자, 철을 캐자. 메탈 메탈 메탈. 롤 피규어 롤. 저는 그거 사고 싶더라고요. 원피스 조로 피규어. 피규어를 전에 홍대에서 봤는데 어우 진짜 멋있었어. 원래 피규어 이런 건 장난감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도 멋있더라고요. 인우에서하고 남도일 목소리가 똑같죠? 나 인우에서도 봤는데 왜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나지? 제가 루피 봤던 게 피규어가 65,000원인가? 조로 피규어가?
이거 날 수 있겠니? 너 날 수 있겠니? 아, 빌어먹을 날개 진짜 못 난다. 그지 같네. 뛰어가야 되나? 플린트를 버려. 아, 플린트 겁나 귀한데? 아씨, 속도 봐. 플린트를 듣고. 풀아웃이 뭔데요? 게임 이름인가요? 조금만 더 버려. 18개. 가고 있는 거 맞아? 아우, 얘 못 날러, 못 날러. 씨.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미치겠네. 야, 절반을 버렸는데, 이. 됐어, 됐어. 이 정도 속도면 됐어. 아. 저희가 지옥선인가? 나 어디로 가야 되지? 이게 설산. 시조새 테이밍. 잠깐만요. 철갑옷 좀 입고. 좀 너무 약해요. 네, 조만간 저희 보스 잡으러 한번 가겠습니다. 다 같이 가자, 한번.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적응 비행 여기서 한번 쉬고. 아, 망할 스태미나. 없이 자, 메롱님 언제 오셨죠? 아까 오셨나? 들어오시는 거 못 봤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가자! 아, 레벨업 하려면 한참 남은 것 같은데. 미치겠네. 내려서 뛸까? 보스여, 거미여, 여왕 거미. 야, 이거 몇 번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은데. 익룡 엄청 힘들겠다. 만 힘들어도 얘 먹을 거 주면 또 신나요. 우리가 강아지 키우면서 동물의 습성을 알고 있죠. 지금 죽도록 힘들겠지만 귀에 대고 간식 줄까 간식 줄까 이러면은 얘 엄청나게 신나서 뛰어갈 거예요. 짜장형 저 뭐 좀 하고 올게요. 슈퍼 갔다 오시게요. 우리 짜장형 슈퍼 가실 시간인가 봐요. 슈퍼 문 닫기 전에. 야, 순식간에 어두워지네. 스태미나 봐, 완전 애꿎죠. 어우씨, 발자국 소리. 뭔가요, 또 쟤네. 가자! 가자, 푸테라! 시조세어를 레벨 12짜리를 해요. 그저 용순이가 그립죠. 엄청난 무게량과 엄청난 무게를 들고선도 그렇게 후딱 이동하던 우리 용순이. 아, 어떤 관종시키가 그렇게 드래곤 안장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안장 만들어가지고. 할라부양 어서오세요. 아, 스태미나 또 절반 이상 떨어졌네. 어쩌면 이거 바다에서 한번 빠질 것 같아. 아, 아까 좀 전에 이마트 갔다 왔는데, 야, 이마트
진짜 저녁 되면 계산하시는 분들 너무 줄이 길어. 이거 뭐죠? 이게 끌고 가는 거?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꽉꽉 채우시지? 왜 대부분 사람들 이름이 느낌표 3개가 아니라 111이죠? 111 빼기 닉네임 양인가요? 통일되어 있죠? 팬닉. 안피님, 엠피님 어서오세요. 초대형 어서오세요. 제가 11일이어서 저거 1, 3개를 앞에 2개 뒤에 하나 따로 읽으면 11, 1이죠. 1, 3개 간막해야 되겠다. 멜다민도 바꾸시면 저요. 감사하죠. 수신영 어서와요. 우리 11일TV 공식 관종 3호 수신영 어서오십시오. 란스크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우, 에어드랍 너무 눈부신데. 사과님 왜 또 팬닉 삭제? 야, 아직 안 내려왔네? 아씨, 그지같이 낚였네 또. 내 아크는 치트키 없어요. 여러분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저기 하늘령 어서와요. 여기가 내 집 같은데. 아씨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네. 여기 어디야? 어디야 여기? 홍기암님도 어서오세요. 어서오십시오. 아씨 너무 아파. 렉스들 중심으로. 무슨 소리야. 아크 운영자가 핵 유저 현상금 걸었어요? 이 게임 핵 유저가 있어요? 뭐 생존 게임을 해까지 써가면서 왜? 200달러? 겁나 쪼꼼이네. 피클량 뭐가 또 시켜. 나 지금 길 잃어서 죽을 것 같은데. 아 뭐 안개까지 꼈나봐 지금. 강이 어디야? 이 바다가 어디야? 밤에 안개까지 끼니까 환장하겠네요. 안 보이네 하나도. 그죠. 핵 잡으려고 하면서 현상금 겁나 조금 거네 진짜. 그 누구 코에 붙이라고. 그래도 핵 쓴 사람 보면은 신고하겠죠. 그거라도 벌기 위해서. 이게 어디야? 아씨 바다가 어딘지도 보이지가 않네. 야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쳐. 이게 아래인데? 한 명당 200이면은 200달러면 패거리 만나면 좋긴 할 텐데 패거리 만날 확률이 얼마 될까요? 자 드디어 석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갑니다. 후 힘들다.
하늘이랑 빨리 이사 오고 싶은데 트리플님이 안 들어와요, 우리 공주님이. 아우, 이쁘게 생겼다. 이제 나무 좀 캐우고. 트리플님은 오늘 쉬는 날인데 출근하셔가지고 야근까지 하시나? 나무 더 필요한가? 와이파이 풀로 뜨는데 인터넷 안 좋다고 친대요. 지하철 같은 데 가도 와이파이 풀로 떠도 안 잡히잖아요. 철기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마음의 준비. 나무를 캐워서 철만 완성되면 모든 걸 지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죠. 가죽도 좀 많이 챙겨놓고. 가죽도 한 요즘 절반. 아, 이거 빨리 시조새를 태밍하던지 해야지. 얘 느려 터져가지고. 무게도 딸리고.